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한 방송 매체가 이르면 내주 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임을 검찰발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인 10월 21일이나 늦어도 화요일인 22일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조국의 아내와 동생이 수사받는 태도를 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적어도 정경심에 관해선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경심이 지난 6차 소환 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조서 열람과 최종 서명 날인을 위해 한 차례 정도 더 검찰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피의자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을 열받게 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범죄 피의자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배짱을 부려가며 수사를 받은 것은 조국 가족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이 보인 사법 절차를 실용하는 듯한 태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뻔뻔한 태도만으로도 영장 발부의 중요 사유가 될 것입니다. 내주 초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내주 중반이라도 조국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조국의 교수직 박탈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의하면 교수직 박탈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둘째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 셋째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 손상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입니다. 즉 검찰이 조국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혐의로 기소하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조국의 교수직 박탈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의 사유, 즉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범죄는 상당 부분이 남편 조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범죄도 조국이 민정수석 지위에 없었다면 발생하기 힘든 범죄였고 자녀의 입시 부정도 조국이 깊게 관여된 정황 등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심이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유로 조국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서울대의 교원 징계위원회 개최는 열려도 되고 안 열어도 그만인 권고 규정이 아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국에 대한 징계위 개최는 아내의 구속기소, 본인의 최소한 기소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만 남았을 뿐 인사위 개최는 기정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해임 처분이냐 아니면 파면 조치냐 둘 중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해임이 되면 다른 대학에 재임용이 가능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은 조국에 대한 파면 처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같이 표리부동하고 말과 행동이 현격히 다른 사람을 학교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종 서울대 총장의 스탠스도 주목됩니다. 오세종 총장은 서울대 총장이 오르기 전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선택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과는 거리감이 있는 인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징계위가 개최되면 그가 특별히 조국을 감싸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조국이 스스로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국은 장관직을 사퇴한 지 20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할 정도로 계산에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학내 상황을 지켜보다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싶으면 스스로 물러나 손해를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은 물론이고 일부 교수들도 나서서 조국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조국의 겉다르고 속다른 처신, 내로남불형 처세에 대해 참았던 분노를 강하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국은 지난 2004년과 2008년 공천을 받아 교수직 휴직을 신청한 교수들을 겨냥해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며 SNS에서 동료 교수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2년 하고 이어 법무장관을 하겠다며 또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르다고 뻔뻔하게 말을 둘러댔습니다.
아마 법무장관직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하면서 학교를 비웠을 겁니다. 말과 행동이 현격히 다른 그의 처세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자 그는 법무장관직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안가주망, 사회참여라면서 정무직 활동을 했던 교수들 명단을 공개하는 얼굴 두꺼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국은 그간 자신이 행해온 위선과 이중적 처신에 대해 늦었지만 엄중한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조국 앞에는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느냐, 해임되느냐, 아니면 파면되느냐 세 갈래의 운명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서울대에 복직한 후 강의 한 번 안 하고 한 달 중에 17일치 480만 원의 첫 월급을 타갔습니다. 그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국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발언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조국에겐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것도 해임도 과분합니다. 파면만이 그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누려온 혜택과 위선, 또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에 걸맞는 조치일 것입니다. 조국은 물론 사악한 정파적 목적으로 조국을 감싸게 하며 국민을 편가리게 해온 문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